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에 갔다가 이렇게 국무위원 등과 횟집에서 회식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었죠. 이 식비를 누가 얼마 냈는지 공개하란 요구에 대통령실은 안 된다고 해왔는데 오늘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연주환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횟집 앞입니다.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서로 인사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보입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도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부산에 갔을 때 만찬을 가진 뒤 나오는 모습입니다. 식비는 대통령실이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단체가 누가 얼마를 냈는지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됐고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라 제가 공개하는 건 대통령실이 냈는지 안 냈는지 법원이 오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비서실이 비용을 비서실 예산으로 집행했다고 인정했다며 참석자도 이미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종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을 받아야만 정보 공개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시민단체 측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관련 자료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면 사실상 공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남은 재판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